아, 뭐, 다른 많은 그 시인이나 소설가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좀 질의 문제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다들 뭐 문학 소년, 문학 청년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특히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데 아주 그 산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일찍부터 뭐 책을 읽었죠. 책을 읽다 보니까 글자, 그리고 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의 흥미를 느끼게 됐고, 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초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 동화를, 동시를 읽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 감동받았나 봐. 그 산골 아이니까. 그래서 저, 글에서도 한두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은 소설가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신화를 내가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까 우리나라 신화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없진 않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흥미롭게 체계화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막연히 소설가나 뭐 이런 예술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를 쓰는 그런 소설,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왜 어린 시절에는 우리 동네 대릴사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좀 시골에는 이상한 캐릭터의 인물들이 많아서 제 어린 마음에는 이 세상에 우리 마을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건 내가 소설 글 쓰는 사람이 되면 글에 써야지 하고 작정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로 중학교 때는 뭐 제가 공부를 착파하다시피 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는 아예 제가 사업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산 부기보다는 아예 신춘문예 응모를 작정하고 시작했죠. 뭐그 이후에 한 17년 뒤에나 소설가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열심히 인문학을 공부했던 분들하고는 틀리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직 목표가 소설가인데 뭐 깜냥거리 요만큼 소설가 노릇을 하는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그러니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습작 기간을 상당히 오래 보낸 셈이잖아요. 소설 신춘문예 응모하기 시작한 지는 15년 이후에 이제 소설과 비슷한 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질문하신 대로 내가 쓰지 말아야 하겠다 한 바는 저는 무슨 작품을 쓰든 다양하게 제가 언어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전에 어떤 책에도 표현했습니다마는 뭐 심미주의 작가, 사회주의 작가, 리얼리즘 작가가 아니라 그 소설의 바람둥이를 지향했어. 그 대신 쓰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중소설이나 뭐 통속소설이 상업소설로 불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좀그 결심도 버리고 먹고 사는 작품을 쓸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소설가 노릇한 지 오래되니까 한두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그 소설에서 드러나는 사회성이나 숭고한 사상, 그 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뭐 결정보다는 1차적으로 문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언어의 저글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음식을 예로 들면 무슨 저 뭐야 나물 무침하고 또저 된장찌개하고 다 담는 그릇이 틀리지 않아요. 술도 마티니하고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다 담는 그릇이 틀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회성 이를테면 또 미학을 이 작품에 담으려면 이러한 문체와 문장을 가져야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로서는 무슨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학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결벽증이나 순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제가 저마흔 중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마흔이 될때 한번 누구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검증이 필요했었고요. 좀 내가 좀 유치한 사람이라서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마르시아스라는 제 필명은 아마 제뭐 죽었어도 저하고 함께 할 겁니다.
이제는 그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 이제 뭐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세상을 향해서 혹은 내 자신에게 좀 어기짱을 부리고 좀 오기를 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다른 직업인들하고는 달리 이름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폼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쑥스러운 면도 있지만 요즘도 그런 오기를 부릴 수 있었던 나의 예술가로서의 자만과 또 치기를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질문하시는 동안에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 그거는 말이죠. 평론가나 학자분들이 분석해 주셔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리고 뭐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쓸 때 한 번도 그거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써야 하기 때문에 썼는데 이제 질문하시는 중에 제가 느낀 바는 아, 내 자신이 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쓴 것만은 아니로구나.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에 있는 소설가나 시인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인문학자들까지 포함한 이런 문학과 유관한 그 직업인들의 태도가 제 비위에 잘 안 맞았던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투정을 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한편으로는 다짐을 주고 한편으로는 저를 말이지 이렇게 좀 과시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파악하기 어렵죠. 사실은 이건 혹시 그 연구 가치가 있다면 연구자들이 해야 할 몫이고요. 저로서는 뭔가 자기가 써야 할 테마가 분명치 않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되게 가잖아요. 자전적 소설이나 사소설을 가든가 혹은 역사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역사소설을 쓰지는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술가인 척 하긴 했지만 그렇게 예술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녀작이라고 할까? 데뷔작은 묘사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전에도 습작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묘사총부터, 떨림 이전이라고 그럴까요? 모색기간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데뷔하게 되고서도 한 몇 년 동안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왜 소설 쓰냐고 이제 인터뷰하면 항상 제가 그랬어요. 인간은 어차피 죽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저항이 내 문학의 기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나뭇잎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도 결국은 봄에 싹이 났다가 가을에 저렇게 초연이 떨어질 줄 아는 거 보면 인간도 내가 아직 젊어서 그렇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리적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죽음보다도 더 인간을 비인간화 시킨다 그럴까? 인간이 저항해야 할 대상은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 그게 인간의 불완전성이었어요. 성적으로도 남성 아니면 여성. 뭐 또 하나 보면 말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트랜스 젠더도 있고 말 이성도 저성도 아닌 성이 있습니다만은 양분한다면 남성과 여성이고 또 우리는 늘 외로워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그래서 저는 이 고독 죽음 다음으로 제가 잡은 그 문학적 목표라고 그럴까? 화두가 고독이었어요. 그리고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저는 사랑과 섹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이성 섹스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섹스를 통해서 자기 죽음, 이럴 때면 유한성을 극복해요. DNA 전달을 할 수 있죠. 또 고독을 그 상쇄합니다. 그리고 또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섹스라는 인간의 행위는 탄생과 죽음보다도 더 극적이고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떨림이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결국 그 섹스를 통해서도 인간은 완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년 동안 글을 이제 안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 문제는 앞으로 조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섹스와 사랑에 탐닉한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말이죠. 네, 지나온 한 시절에 그 어떠한 내 모습도 위대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절대 지나온 시절의 내 모습이나 내가 지나오면서 겪었던 많은 그 이웃들과 정황들을 폄하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설가가 되고 나서 저는 어쨌든 광주항쟁에 관해서 문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규명하고야 내가 소설가라고 나를 자신할 수 있다는 이런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가상하고 이쁘고 또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어요. 소설가가 되자마자 가족들하고 같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본때 있게 좀 작품을 잘 쓰려고 그러는데, 뭐 이해하시다시피 소설이라는 이런 예술의 유기체, 또 어느 정도 초현실, 비현실적인 인간의 작업은 그 비극이라고 그럴까, 그 현실하고 그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핑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제 재주로는 도저히 이걸 못 쓰겠다고 포기하고, 그러니 뭐 소설가가 못 된 거 아니에요. 제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고향에 가서 오징어 배를 타거나 무슨 삼겹살집을 하겠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소설가가 못 됐으니까 다른 삶을 살려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한 5, 6년 동안 고향에서 술만 마시고 자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쓴 게 이제 명호헌입니다. 그러니 못 썼던 광주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쓴 셈이긴 한데요. 바로 그때가 이제 소설을 쓰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뭐 화재보험회사에 시험도 쳤으니까, 그런 저로서는 지금은 그냥 버릴 수 없고 이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저는 제 앞에 닥치는 일을 늘 뿌리치지 않고, 문학으로 따지면 언어로 언어의 살도 뼈도 독도 맛보고 싶은 것처럼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인물들에 대해서 늘 바람둥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학에 대해서만 국한한다면,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신화를 쓰려고 제가 오랫동안 지금도 뭐 바리떼기부터 시작해서 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한두 분이 몇 권의 말이죠. 한국의 신화를 뭐 볼펜치처럼 이런 재밌게 하진 않았으나, 만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 좀 더 잘 한번 다듬어 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환갑 이후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 마련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예술작품이로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소설을 쭉 써 나갈 텐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죽음을 내 저항의 대상으로 했던 시절, 그리고 고독을 내 문학의 대상으로 했던 시절이 떨림으로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설사 섹스를 쓰더라도 이전의 섹스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는 뭐가 내게 남았는가? DNA를 전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독을 상쇄하는 섹스를 통해서도 인간은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 유머라고 지금, 뭐 뚜렷한 말은 없어요. 유머, 시경에 나오는 말이라 하는데, 모든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정도를 즐겁게 하는 건데, 인간은 남을 위해서 웃길 줄 아는 특별한 동물이라고 그럴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웃긴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가진 숭고한 일면입니다. 그걸 저는 최고의 휴머니스트가 최고의 유머리스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무슨 희극적이고 골game이 넘치는 소설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울 수도 있고 웃음을 던져줄 수